왔다 왔다 왔다. 뭐합니까 이서? 야, 어? 뭐야? 1%의 우정을 빛낸 반가운 얼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장난이야. 와, 승부욕 가득한 남자들의 팽팽한 기싸움부터 완전 아이언맨이 임마 네 여기 왜 안 나와? 너무 따스이 황말. 이성적인 만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야, 얘는 몇 신다리 따놓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현민이 만났을 때 야구 실내 야구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런 거 있지 않냐 동네? 어떤 거? 이거 야구 야구장 있지 않냐? 배팅장 있죠. 어, 배팅장. 네. 같이 하실래요? 오, 저는 축구 선수가 배팅 볼 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배팅장 재밌을 것 같아요. 아하. 오랜만에 와보는 곳. 아, 벌써도 오늘 근질근질하네요. 들고. 지금 들고니까? 네. 야, 네가 지금 내가 축구했다고 야구 못할 거 생각하지? 뭐죠 이거? 길고 짧은 건 대박. 저는 이제 어릴 적 꿈이 야구 선수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습니다. 한때 프로 야구 선수를 꿈꿨던 자칭 야구 신동 한현민. 야, 허리 잘 펴. 야, 이 아저씨라 내가. 아하.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축구 선수. 공으로 하는 건 뭐든 잘하는 안정환. 두 사람 중 누가 이 승부에서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 이게 점수를 저기 담장 넘어가면 점수 안타 하나. 그러니까 이 저 담장을 넘어가야. 네, 안타요. 안타 하나로 치는 거야? 네네. 내가 옆에 넘어가서 그럼 딱 볼게. 네네. 위험하니까. 내가 임마. 자, 시작해. 던진다. 오, 야, 공 엄청 빨라. 오! 야, 공 엄청 빨라! 야, 공 엄청 빨라! 야, 그래도 맞히네? 이건 아니야. 이게 최종 말수 아니야. 어디 날아가야 돼. 맞지? 네. 아이, 뭐 하나요? 아이, 천장 맞았네요. 아이, 휘둘리지도 못해. 게장 먹었는데 힘도 안 나나? 아하! 천장을 뚫을 수도 없고. 하나. 야. 아, 뭐 잘 풀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이고. 야, 아우야 나와. 나와. 야. 딱 해줘야지. 아, 그걸 몰라? 자, 순댓국 뭐라 하자. 하나. 하나 놓치면 이기는 거야. 아우.
야, 철치 던지라고. 아우. 아이, 방금 좀 있네. 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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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 방망이.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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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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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자. 에이,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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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천장. 아, 그러면 천장. 가자!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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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가자!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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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사장님, 천장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게 누가 다운론인데. 아, 사장님 너무 하시네. 다른 순대축구에서 만나기란 거 아닌데. 야. 야. 지금 가려고 그랬어. 여기 늦게 온 거야. 아, 제가 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온다. 내가 무슨 마음의 준비? 너 뭐 시합 나가니? 아니, 아니, 좀 오랜만에 뵈서 떨려가지고. 에이, 거짓말 하고. 아, 그 야구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내기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순대국 먹어보자.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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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어우, 금방 나오네. 야, 팔팔 끓네. 야, 냄새는 좋습니다. 냄새는 약간 돼지국밥 냄새 난다. 그지? 약간 극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일단은 여기는 이거를 넣을 수 있는데. 들깨가루? 들깨가루 좀 많이 넣어야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이 다대기를 세 스푼 주세요. 세 개? 네. 새우젓은 전 짠 걸 좋아해가지고. 아, 아우, 침 고인다. 야, 이게 현민이가 5학년 때 먹던 그 먹고 싶어 했던 그 순댓국이야? 처음 여기서 맛본 걸요. 이거를? 네, 이 집이 아니었으면 저는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을까요? 네. 자, 먹어보자. 맛있네, 이제. 네, 맛있어요. 5학년 때 왜 먹게 된 거야, 순댓국? 엄마가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이모들이랑 회식하고 오시더니 순댓국을 가세요. 해장할 때 많이 먹잖아요. 저도 엄마 따라 나가는데 되게 신세계인 거예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한 공기를 다 못 먹었는데 그때 먹고 임팩트가 세가지고. 어머니 해장하러 와, 쫓아갔다가. 네, 그쵸. 엄마 해장하러 쫓아갔다가 먹는 거예요. 벌써 한국은 다 먹었어? 제발 이거 먹는 데서 다 안 먹고 왔어요. 아침도? 네. 사실 아침에 순댓국 먹었거든요. 너 하루 세 끼 순댓국 먹으면 먹겠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전주에서 아형님 맛집 있다 해가지고 아침에 먹고 왔는데. 전주 왜? 제가 축구 보러 갔다 왔죠. 형도 어제 전주 있었는데? 내가 준 옷 입었어? 그거는 이제 러시아 때 입을 거예요. 제가 좀 아껴두고 있어요. 이미 친구들한테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거 진짜 바닥이라고. 이 주식 가셔도 돼요? 선물이야, 생일 선물이야. 내가 뭐 살까 하다가. 우와, 이 진짜 옛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자랑을 했죠. 지금 집에 전시해두고 있다고. 이거 러시아 월드컵 때 입나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놀림 안 받았어? 시축. 공 도착했는 니네 집에? 아, 어제 밤에 왔더라고요. 아, 그날 장기 엄마 돌아. 아, 형님! 껌핑이 온 거!
그때 진짜 떨렸어요. 시구했을 때보다 떨렸어요. 시구 됐었어? 제가 투수 출신이었어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투수 출신이라고? 아, 투수했었어요. 네가 하자고 해서 네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야 되잖아. 아니요, 제가 진짜 이제 차차 보여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맛보기예요. 제가 이 여태까지 무기를 보여드리면은 이 세계 3차전을 열어도 혼자 싸울 수 있을 정도. 풍선 넘치는데? 앞으로 차차 많은 무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 그냥 너 외국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월요일이나 화요일 좀 나가요.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 파리, 런던, 밀라노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다 돌아다니는구나. 이제 오디션 봐야죠. 아, 오디션 보러 가는 거야?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무슨 뭐 브랜드 쇼에 모델 사는 거 테스트 받으러 가는 거야? 와, 대단하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길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 서고 싶은데? 저요? 저는 뭐 유명한 뭐 굿 뭐 돌체와 막 베스트 뭐 이런 거 이외. 네. 그런 쇼를 모델들은 굉장히 쓰고 싶어 하겠다. 그게 그만큼 또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 무대 같은 거야? 약간 챔피언스리그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해외 활동하는 뭐 모델들 보면은 다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그럼 지원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세계적인 모델들 다 올 거 아니야? 네, 다 이렇게 약간 좀 빡센데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네, 직접 도전하는 게 아니죠. 야, 너 대단한 거야. 아니. 야, 그럼 또 가면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만의 뭐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이 패션은 약간 내추럴이에요. 너무 이 꾸미면 안 돼? 너무 과한 것을 바라진 않아요. 어떤 나한테 한 말 해봐봐. 어떤 해봐봐. 여기서 딱 중요한 거 지금 테스트 받으러 가는데 캐스팅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약간 디제노 같이 좀 있어줄 수 있어요? 에이, 이건 축구 감독이죠. 약간 디자인 같게 좀 이렇게 다리도 좀 꼬고 디자인을 꼬고 있어야 돼? 약간 이렇게 디자인을 이러고 있어야 되니?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있어야 돼? 약간 이거 옷 귀도 좀 이렇게 만지고 만지고 진짜 이렇게 눈빛 쳐다봐. 왜 웃어? 왜 웃어? 큐! 큐! 너무 아이스만 좁아. 너무 무서워. 얼굴 보니까 내린다. 야, 지금도 야, 만약에 내가 진짜 테스트 받은 게 이게 실제 상황이면 너 탈락이야. 웃으면 너 안 되겠다. 너 걸어오면서 해봐봐. 너 여기서 저기서 이리로 딱 걸어오면서. 야, 너 중요한 거 형이니까 봐주는 거야 이거. 아, 나 이러고 있어. 내가 입 만지고 있어 그냥 이렇게. 연민? 연민? 잠깐만요. 자, 스타트. 자, 스타트. 야, 친구예요. 출발하자마자. 뭐 안 되겠다. 문 열고 돌아봐. 계속. 너 자꾸 날 보니까 웃으니까 미안한데 이게 중요한 거야. 자자 진짜 딱 한 번 하고 가자. 야 앉아 그냥. 야 앉아 그냥. 되겠다. 너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 학교 가면 그 쇼 보러 갈게. 진짜죠? 그리고 저 러시아 티켓 주세요. 합격을 하면 줄게. 진짜요? 너 약속이야. 진짜 합격하면. 너 친구들 동생 다 데리고 와. 너무 비행기 표만 1,000만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그럼 미안. 내가 러시아 와. 그럼 내가 티켓 줄게. 진짜로. 진짜 잘해야 된다. 야, 내가 벌써 긴장됐네. 밥 먹고 뭐 할까? 밥 먹고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오늘따라 감독님 좀 보고 싶네요. 최모 씨? 네. 몰라. 최모 씨 요새 바빠.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너 오늘 보면 네. 괜찮은 친구 하나 소개해줘. 아, 진짜요? 기대해도 좋아. 아이돌? 그래. 아이돌? 그래. 아이돌. 아이돌 소개해줄게. 여자예요? 응? 걸그룹? 야, 그럼 다 가르쳐주지. 너 되게 좋아진다. 자, 야. 자, 야, 지금 눈빛으로 쇼를 쓰란 말이야. 지금 간절하잖아, 지금. 야, 지금 막 사슴 같은 눈. 지금 눈빛 있잖아. 이렇게 무대 쓰면 너 무조건 캐스팅 된다. 지금 막 간절함, 아이돌. 알았지? 가자. 잘 왔습니다. 학교 해야 된다, 너. 내가 너한테 내긴 내기니까. 아, 저 제가 내더라니, 되게. 야, 너한테 얻어보는 게 좀 쑥스럽다. 아니, 아니요. 그거 엄마 카드인데. 아, 엄마 카드? 엄카예요. 안정환, 리즈, 시절. 2002년도 5월 16일. 어? 월드컵 때인가? 이때가? 와, 이게 들어가네. 이야, 멋있다. 진짜 멋있지만 역시 걸그룹이 최고지. 있어서 사랑하자고 그런 생각 잘 있니 혹시 있을지 수많은 별들 중에 말야 생각하는 찰나에 눈이 반짝 너를 발견해 들어맞죠 거짓 어? 뭐야? 어? 뭐야? 어? 진짜 몰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정환이 형 오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정환이 형 영상 보고 있었거든요. 아우, 날씨가 뜨거워. 오늘 너무 더운데요. 야, 네. 아이돌 누가 왔으면 좋겠어. 저는... 너 아이돌 좋아하는구나. 다현. 다현? 근데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다 했잖아요. 형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이따가 만약에 다현이 오면, 다현이 오면 네가 라면 끓여줄 수 있냐? 어, 당연하죠. 어. 제가 라면을 이렇게 뭐 형들 냄비 따로, 다현 냄비 따로 이렇게 끓여.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 끓여서 같이 덜어 먹으면 되지. 하나 끓이는 거랑 네 개 끓이는 거랑은 달라요. 맛이? 네. 알싸. 없어, 받아. 과연 기대한 대로 트와이스를 만날 수 있을지? 트와이스 왔으면 좋겠어. 오면 좋죠. 오면 대큐야? 야! 오! 뭐야! 야! 오! 뭐야! 오랜만에 1% 우정을 찾은 반가운 얼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마 기자. 하지만 우주대 스타 김희철과 의외의 케미를 선보였던 적폐 청산! 반전 매력의 소유자 주진우 기자입니다. 형! 잘 있었어? 형 너무 오랜만에. 형 웬일이에요? 어? 어, 진짜 형 오는 거 진짜 몰랐네? 저 강타 형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머리 보고. 형 아니세요? 잘 있었어? 네. 근데 좋아 보인다. 어려 보여.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형도 머리 좀 다듬으셨네요. 조금. 네. 어, 좀 뭔가 멋있어졌어. 머리도 그렇고. 와, 그때에 비하면 진짜 일취월장한 거네요. 그 뭐, 중간중간 연락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그때 TV 나와가지고 너 네 옆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이. 염색도 잘. 어, 이거 잘했네. 김희철은 저렇게 해도 멋있지만 저는 안 돼, 이게. 아, 이건 진짜 이거 평생 굴욕으로 나. 누가 쓰시는 거야 이거? 아, 야, 나 굴욕 산으로 돌아다녀. 아, 형 머리숱 많잖아요. 어디가 거무야 좋지.
하얀 게 뭐가 형, 좋아? 형, 이게 흰머리가 흰머리를 막 감추려고 염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흰머리 나는 게 훨씬 좋은 거래요. 야, 흰머리가 안 나는 게 좋지. 형, 흰머리 나는 거는 머리숱이 많다는 거래요. 흰머리 안 나는 건 머리숱이 없어서 안 나는 거라니까요. 안 나는 게 좋지. 어떻게 나는 게 좋아. 아, 머리숱 많은 사람 또 이런 얘기하네. 형, 저는요, 만약에 정수리 형 정도로 차 있으면 저는 진짜 머리 흰머리여도 다 흰머리여도 돼요. 뭐가 멋있어. 어, 형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도 그렇고 많이 밝아졌네요. 그때 아직 좀 모든 게 위태위태 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제가 해외로 도망간 일이 있었어요. 네. 검찰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저하고 만나는 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회였거든요. 아, 네. 아 그래도 나 대신 어떤 분을 보냈지 않나. 아 그랬죠. 그렇죠. 아, 또 긴장된 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 1%의 우정 처음 찍을 때 그때 형 피해 다녀 했을 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한참 그 시기도 약간 그랬고 요즘은 괜찮아요? 요새는 뭐 괜찮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막 요새는 뭐 다른 일로 좀 그동안은 제가 선거법을 화도 많이 걸려가지고 형이 왜 걸려요? 저는 기사를 쓰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렇게 녹취 녹음이 돼가지고 지난 정권 때는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재판받고 왔어. 아니 사실 얘기 한번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저기 항소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소원 얘기 좀 할 거예요. 그걸 판단해 주고 가야지. 그걸 안 해가지고 네. 형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잖아. 일단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건 하고 확성기 부분은 형 뭐야? 난 재판은 생활이고 소송은 오래된 나쁜 친구 뭐 그렇게 생각. 아 재판 아니 그러면. 그럼 제가 뭐 받으세요? 아니 괜찮아. 얘기해. 녹취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혹시나 해서. 네, 저도. 넌 녹취해서 뭐해? 저도 세상 겁 없이 살았는데 형 만나고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기호 1번 이거 선거 그거죠? 그렇지. 여기서... 이런 것도 걸려요? 아니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괜찮지. 어제부터 옛날에 로꾸 거 있잖아요. 로꾸 거, 로꾸 거, 로꾸 거 말했었지. 선거송으로 썼어요. 이명박 기호 1부 이렇게. 이명박 기호 1부 이렇게. 이게 로꾸 거로 그게 쓰였어요. 왜 그게 쓰였을까? 노래가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고. 근데 노래가 좋았는데 이게 일단 신나니까 선거송으로 됐네. 세계에서도 가장 좋아해주고. 형 손가락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왜 불렀어요, 이게? 그냥 보고 싶어서. 잘 있어? 좀 빠진 것도 같고. 내리자. 야, 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되게 좋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 내가 너 오늘 그러면 네. 괜찮은 친구랑 소개시켜줄게. 아이돌? 아이돌. 다현이 올 수도 있어. 열심히 뭘 얘기해. 형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이번에 북미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이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성숙하잖아. 김제는 그렇게 뭐 빨간색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검열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남북이 정말 몇 발짝 가까워졌잖아요. 아, 어렵고도 어려운 정치의 세계. 알고 먼저 가서 한 번도 안 하고. 에휴. 오우.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안정환 형이랑 현민이, 한현민. 우리 모델.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아, 형 많이 친했어요, 형. 아, 네. 우리 모델.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아, 형 많이 친했어요, 형. 네. 형,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어, 응, 그래요. 저는 다음에 인사해야지. 앉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언제 온 거야? 난 형 거의 한 시간 됐어요. 아, 둘이, 아 저도 처음 뵈고. 네, 저는 주진우 기자예요. 아우, 네. 너 아니? 저는 잘 알아요. 어,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혼자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정환이 형 해서 안정환 리즈 해가지고 형 완전 잘생겼었고 2002년 막 그 전부터 시작해서 뭐 혜성같이 등장한 안정환부터 시작해서 막 헤딩하고 이러는 거 형 광고 아니 왜냐면 나이가 좀 봐야 바쁘시지 않으세요 요새? 네 바쁩니다 근데 안 위원님만큼은 안 바쁘죠. 지금 아니, 제일 바쁠 때죠. 아, 이게 이제 뭐. 왜, 형, 왜 위원님? 사실은. 이게 원래 평소에. 현미 다 괜찮아? 아, 네. 현미 다 괜찮아? 아, 네. 괜찮지? 현미나, 너 혹시 걸그룹 기대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지금 뻐프질 엄청나게 생각했어. 지금 뻐프질 엄청나게 생각했어. 야! 아이돌 뭐라는다고? 걸그룹. 걸그룹. 트와이스 다현이 형을 좋아한대. 아! 다현이가 온다고. 그리고 데리고 왔거든. 근데 자기가 라면을 정말 잘 끓인대. 그래서 다현이 위해서 라면을 끓이겠다는 거야. 그것도 따로. 남자들 건 이렇게 해갖고 다현이 형만 따로. 얘 18인데 벌써 라면 끓이기 시작하면 그거 안 되는데. 아니, 순수 라면이야. 순수 라면? 네. 밤에 순수 라면이란 게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무슨 왜? 뭐 무슨 라면이 언제 순수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냐? 그지? 응. 근데 라면이 순수 라면이 게... 나쁠 때도 있잖아요. 라면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잘 빠져나가 요새. 아, 그래서 오늘 트와이스 다현이가 올 줄 알았어? 뭐 나름 이렇게 펌프질 해주셔가지고 지금. 자 다현이 형 모실게요. 아이돌 누가 왔으면 좋겠어. 다현이. 자, 다현이 형 모실게요. 오사카에 있어요. 오사카에 있어요? 아, 이거 찾아보자. 현민님 표정이 애써 웃긴 웃어야 되니까 아니, 웃었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슬펐다가 아니, 지금 속으로는 내 다현 내 나야 아니야 형 요즘 친구 화난 거야 아이고 찾아보고 다현이? 어쩜 좋냐 어? 어? 아, 조금 알아 조금 나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꾸미고 네들베베 좋아하시고 그때 방송 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걸그룹 중에? 아니, 다 잘하지. 다 잘하죠. 네. 좋은 걸그룹. 아, 굳이 얘기하면 네. 요새는 저기... 수줍하시네. 어? 저 레드벨벳. 레드벨벳. 레드벨벳은 이번 신곡이 좋습니다. 트와이스도 좀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트와이스도 좀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아, 레드벨벳에서 트와이스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 레드벨벳에서 트와이스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 아, 이 트와이스를 안 좋아할 수는 없죠. 이 트와이스를 안 좋아할 수는 없죠. 아, 레드벨벳에서 트와이스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음악만. 아, 죄송해요. 아.
어디야, 오사카야? 어, 어디야, 오사카야? 어, 지금 그래 바쁜데 너무 고마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모델 한현민 18살 친구가 있어. 트와이스 다현하면 아주 난리가 난대 지금. 아니, 오빠 잠깐만 인사해봐. 진짜 잠깐만 인사해봐. 진짜 잠깐만 연락이 이제야 오는 걸. 하루 종일 기분이 못되겠다 울다가 또 다시 잠깐만 인사해봐.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90도로 인사하고. 야, 뭔 거 아니야? 야, 너 나한테 인사도 안 했잖아. 아, 이거. 와, 이거. 자기, 너 소개해. 네, 저는 한현민이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네, 저는 한현민이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무 쑥스러워, 형.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무 쑥스러워, 형. 요즘 사진 캡처한 거 이렇게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되게 쑥스러워서 좀 아 되게 쑥스러웠어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진짜 뒤에 나오는 거잖아. 안정환 오빠야. 와 잘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진우 기자님이라고. 아이고. 주진우 기자님이라고. 아이 고개. 아이씨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형 차도 남인 척하는 거죠. 아, 그래. 어디야 오사카야? 네. 지금 그래 바쁜데 너무 고마워. 잠깐만 인사해봐. 진짜. 잠깐만 인사해봐. 진짜. 와, 자기 너 소개. 저는 알았어. 그러면 다현아 또 이제 트와이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서 다 이제 또 투어를 돈다고 그래요. 콘서트. 자, 투어 잘 돌아라고 현민이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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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너 눈치. 팬이에요. 너 눈치. 고마워. 고마워. 우리 현민이 어떻게 해? 건강하자. 뭐 배너나 하나 여기 하나 옆에 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야 너. 야 되게 쑥스러운다. 동년배죠? 저가 나이 한 좀 있으세요. 아 다현이. 와 한 세 살 정도. 세 살. 야, 나하고 거의 친구 먹으면서. 너 나하고 친구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 다현이한테 영상 다 하지 못한 말 남겨. 자 보고해. 우리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는 트와이스의 다현 양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현민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화이팅. 화이팅. 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누나 해, 다현 누나. 누나. 다현 누나.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앞으로 투어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1등석으로 초대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면 끓여드리겠다고 얘기해. 라면, 라면. 라면 좋아해요? 라면 좋아해요? 이따 저녁 먹을 때 각자 파트를 좀 짜야겠다. 상 차리는 사람, 그다음 치우는 사람. 자른 거지, 고기 굽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냥 정할 수 없으니까 게임 같은 거 뭐 있으면 게임 같은 거 뭐 할 거예요. 게임 좋아하네. 승부욕 가득한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게임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거 젠가 다들 할 줄 아시죠? 할 줄 알지. 젠가 할 줄 알지. 아우, 당연하죠. 요거로 해서 식사 당번, 그리고 뭐 깍두기, 잔일, 이런 걸 다 할 건데 형은 대정남. 정남이 대신. 내가 꼭 지고야 말겠어. 내가 꼭 지고야 말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자. 오! 오! 제가 두 번째죠? 네.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쌓고, 아, 이 형 성격 급하시네, 또. 올리는 것까지 하는 거야? 어, 올려야지. 옆에다. 어, 이렇게. 잠, 책상, 이거 손 좀 떼주실 일 있겠어? 잠, 책상, 이거 손 좀 떼주실 일 있겠어? 아, 자, 여기. 여기 자. 손 대면, 아, 다리. 다리. 손 대. 나 진짜 화낸다. 어, 손 대면, 아, 다리, 다리, 형, 다리. 오, 했네. 아, 오, 했네. 야, 소리 지르지 마. 아, 소리도 안 돼. 아니, 방송하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 야, 이거. 오! 오케이. 꼴찌가 정리. 정리. 현민아, 다행히 생각하라고. 어, 얘 스무스하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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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하다. 야, 네 목소리 얘가 놀라겠다. 아, 근데. 형! 형, 아니, 언제나 올바르고 깨끗하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흔들리는지 보려고 그랬어. 아, 바람을 부는 게 무슨 경우예요, 형님? 야, 너 어째 거길 빼냐? 오, 의자 이거! 오, 의자 이거! 오, 깜짝이야. 의자. 아무튼 무너지면 그냥 끝이야. 거기 위험한데. 오! 와! 어, 여기! 이거 떨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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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떨어져! 야, 여기! 야, 저! 저 새 잡아, 새! 내관이 안 좋은데? 아. 와, 이 형 보소. 이번 텀에 누군가는 가겠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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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시그널 번네, 시그널 번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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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얘 봐라. 이게 뭐야? 이름 내가 찌릿인데. 아, 트와이스.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아, 트와이스랑 한번 우리 그 다른 여행, 프로에서 여행 갔었거든요. 여행 갔다고 해서 노래를. 오, 아직, 아이, 형님! 되게 조급하시네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다 올려도 되지, 여기다. 아, 아무데나 어디다 올리면 돼. 샤샤샤! 샤샤샤! 우와! 와! 오! 샤샤샤! 우와! 와! 오! 너무해. 너무해. 오! 오! 내가 지금까지 본 젠가 중에 제일 오래하는 것 같아. 소리 받고 팬티 질러! 어? 와. 이제 바람으로라도 갈 것 같아, 이번엔. 야, 이거 다들 연습 있잖아요. 좀 잘 봐야 돼요. 이거 사망 플래그야.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하면 꼭 공포 영화에서 죽더라고. 잘하고 너 이거 망친다, 이제. 나오자마자 흔들려, 잠깐. 야, 우리도 다 바람에 이겨냈어.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네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데.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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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올려놓고. 와, 이거는 떨어진다. 이건 너 아니면 나야. 어, 저는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꼴찌나 이렇게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자신은 있죠. 이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분위기를 저한테 유리하게 갖고 와야죠. 확실한 건 저는 뭘 해도 게임으로 꼴찌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건 너 아니면 나야. 네가 떨어져, 이거. 왜냐면 네가 여기서 성공하면 나한테 내 쪽에서 떨어지거든, 이거 100%. 다
아, 거기 안 돼, 위험해. 아, 거기 안 돼, 위험해. 이거 너 아니면 나! 이거 너 아니면 나! 그 이제 여기 1%의 우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게임을 할 때 좀 약간 약간 운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안 좋다. 네. 희철이 형 자리에 앉았어야 됐어요. 그럼 제가 오늘 1등 했어. 오늘 자리 싸움이에요. 자, 3등을 정하는 게임. 고기 굽는 사람. 고기 구우면서 청양고추 5개 먹기 싶은 거 해. 고기만 먹었으면. 고기 굽는 거. 우리, 와, 이 형. 시원시원하게 그냥. 이 형 주젠가네, 주젠가. 아니, 형, 그렇게. 막 사건 쫓아다니면 바쁠 텐데 젠가는 언제 하셨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거 했대. 아, 차 안에서 한 사람 못 이겨. 거긴 막 울퉁불퉁한데.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도 이거 안 썼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뭐 이길 수가 없어. 저 젠가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라고요? 아, 저 젠가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라고요? 야, 할 데가 없는데? 지쳐 쓰러져도 좋아. 오! 야, 너 때문에 더 놀랐어. 아, 리액션이 왜 이렇게 커? 오! 흔들린다. 오! 와! 이거 떨어져. 오! 오! 소리 맞고 팬티 질러! 아, 이거 불안하다. 아, 이 다음 내 차례가 불안한데, 이거? 오! 동시에. 꼼수 피다가 너. 야, 나를 살지도 모르는 것 같아. 지쳐 쓰러져도 좋아. 아이고, 오, 그럼 됐다. 와, 이 형. 와, 이 형 거침없네? 아이고. 정원이 형 표정 봐. 하필 바람 엄청 불어, 지금. 야, 이 비바람이지? 비바람이 지는 바다. 에휴, 얘기 말해야지, 내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런데 이제 가운데 거 거의 다 빠졌는데. 아. 아, 큰일 났다. 아. 편하다, 이제. 제가 아니면 정남이야. 정남이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끌고 붙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끌고 붙지. 우리 안 돼, 내가. 오! 오! 내가 아까 했었거든. 아, 이쪽에서 안 되네, 이거. 아이씨, 어디 가냐, 이거.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이게 잡으면 딱딱한 게 있어. 딱 굴리는 거. 딱! 박혀있는 소리 있어. 절대 안 나. 어. 멧돼지야. 어, 형 없어. 와! 오! 오! 아, 형, 형 때문이에요. 왜? 왜? 오, 하나 찾았네. 어. 아, 정남이구나. 정남이 오자마자 고기 구워야 되네. 야, 여기, 저기 문 앞에다가 고무장갑 바꾸고. 다. 오! 아, 형! 고무장갑 바꾸고. 다. 오! 아, 형! 형! 청렴하다며요! 형, 나 할 얘기가 됐고. 와. 천천히 하라고. 급하게 하지 마. 오, 약간 반대지였어, 형. 바람이 이참에 불어줘야 되는데. 갓! 어! 야, 끝났다. 정남이 끝났다. 정남이 갔다. 와우. 난 끝이야. 그거, 형, 그거 하면 다 쓰러질걸요? 오? 와, 그게 있었네. 정원이 형 표정 50% 안 좋아졌어. 와. 와. 이게 나오네. 정남이.
대정남. 야, 고기하고 좀 여기 미리 깔아놔. 어, 오면서, 오면서, 오면서. 이게 뭐라고. 아. 정답이 오기 전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형. 형, 고마워. 그래. 연락할게요. 아, 나는 열심히 하다가 갔다고 그래. 네. 꼴찌는 면했다고 할게요, 내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형, 연락할게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간다. 형, 가세요. 네. 화구도 하네, 이제 둘이. 친해졌네. 어, 완전 친했어. 자. 자. 1, 2등은 요걸, 형, 1, 2등은 이 악어의 이빨을 눌러서 악어가 앙! 무는 사람이 2등. 옆에서 깨작깨작거리면서 도와주기. 어금니로 가겠어. 응! 오! 어. 야, 야, 뭐 전기 통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찌끈한데? 감전돼요. 감전돼. 되게 아파요. 앞니 가자, 앞니. 어! 야, 휴 떨린다, 이 악어 이놈. 와! 어, 이거 아니다. 대부분 알아? 아, 몰라, 몰라. 바로 눌러야 돼요. 야, 이게 이렇게 안 걸릴 수도 없는데? 너 한번 해볼래? 궁금하지? 그치. 너가 눌러서 걸리면 너가 보조 역할까지 다야. 그냥 고기 굽고 다 하는 거. 어, 해봐, 눌러봐 한번. 아니 근데 왜 다 먼저 눌러보시다가 이제 다 되니까 저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머리는 있구나. 야, 근데 여기 네가 엮이는 게 아니었지. 아니, 네가 너무 궁금해하길래. 이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보니까. 이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 감 잡아봐. 감 잡았어.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 거예요. 그 저는. 아! 그 저는. 아! 아! 야, 이거. 아! 우리 너무 못된 형들 같아. 어! 아! 우리 너무 못된 형들 같아. 어! 야, 이거. 아! 우리 너무 못된 형들 같아. 어! 형, 갑자기 이런다고. 마지막 회 때 갑자기 이런다고. 야, 이런 건 몸개그라도 해야지.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느랑 저는 야, 1등입니다. 우리, 야, 우리 수영이나 하자. 자, 어디 다지지? 야, 어? 수영 한번 할래? 어? 수영 할래? 불정. 어, 연락해서 수영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막내 누나. 현민이는 말입니다. 어? 야, 야, 아무튼. 찍어! 야! 족구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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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구며. 아이, 뭐 하나요? 많은 이들이 지켜봤던 시축도. 아, 거기 안 돼, 위험해. 심지어 오늘 게임마저.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정남이가 고기 굽는 당번, 형이랑 내가 쉬는 당번. 쉬는 것도 당번이 있냐? 아, 형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가 꼴등했지? 꼴등 깍두기 두 개 다 했지? 네. 현민아, 어, 그냥 여기만 나, 정남이가 꾸울 거야. 아, 옮겨만 나. 야, 근데 좀 미안하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게임에서 이겼는데 하필 둘 다 캐릭터가 얄미운 캐릭터라서 밉상 캐릭터라서 이게 야, 나는 굉장히... 밉상 캐릭터가 아니야, 너 왜 자꾸 묻어가려고 그래, 같이. 나만 비호감 될 순 없으니까. 야, 그래도 형을 굳이 끌고 들어야 돼. 어차피 월드컵도 해설하면 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미지. 뭔 소리야. 난 좋아질 게 없어요. 야, 지 좋아하는 고추는 엄청 갖고 왔네? 당연히 이게 없어. 너 매운 거 좋아해? 야, 얘 고추 엄청 좋아해. 나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이거 없으면 많이 못 먹어요. 먹어봐. 느끼하잖아. 그냥 먹어. 어, 청양고추 냄새 난다. 아우, 맵겠다. 야, 맵다, 야. 아우. 안 맵냐? 야, 미안한데 좀 앉아, 목 아파. 쳐다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야, 너는 현민아 몇 살 때부터 키가 컸어? 저는 5, 6학년 때 많이 컸어요. 우리 군님 왔다 왔다 왔다. 와미가 있어. 우리 군님 왔다 왔다 왔다. 와미가 있어. 와, 뭐 와미가 여기서. 아, 참말로. 마, 왜 이렇게 늦었어? 봐봐, 죽겠구만 지금. 왜 이렇게 늦, 야, 왜 이렇게 늦었어? 형님. 야, 캐바레 가니? 현민이. 아, 아. 현민이 어떻게 알아? 현민이 거기 가자. 부상하다잖아. 아, 내 친구야 이가. 현민이. 어. 아, 정남아 앉이고. 드라마 생겨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눈을 못 마시겠네. 왜? 와. 우리 스튜디오도 했었잖아. 괜찮다. 스튜디오 말 안 했잖아요. 본성을 드러내더라고. 배짱이. 그렇지, 그렇지. 배짱이. 그렇지, 그렇지. 울라래요, 울라래요. 울라 울라. 가자. 어, 오셨다. 거기서, 아니,
형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갖고. 형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갖고. 햄미에나. 아, 집 안 집 안 된다. 와. 네 오늘 고기 담당인다. 와. 네 오늘 고기 담당인다. 왜냐면 우리가 내랑 현민이랑 정환이 형이랑 주진우 기자 형이랑 게임을 했는데 젠가를 뽑았단 말이야. 뭐 그게 뭔 말이고? 젠가. 그게 뭔데? 젠가 이거 뽑는 젠가. 젠가 이거 뽑는 젠가. 아 나, 나무. 나무에서 그거 뽑. 나무에 나무 뽑는 걸 하면 되지. 야 젠가야. 야 나무 뽑는 거 이걸 뽑는 게 나무 뽑는 거고. 오케이 해갖고. 그래서 진우 형이 네 역할을 했단 말이다. 오케이. 형은. 대정남. 정남이 대신. 내가 꼭 지고야 말겠어. 꼭 지고야 말겠어. 형! 정남아. 와, 이 형 성격 급하시네, 또. 아우, 요. 샤샤샤! 우와! 와. 우! 아! 대정남! 대정남! 왜, 난 뭐 오자마자 뭐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와, 남이 치겠네, 또 이럴 텐데. 그냥 서울만 쓸 수도 있어, 놀래서. 그래서, 너, 내가 치워야 돼? 근데 꼴찌는 현민이가 있어. 설거지야. 깍두기랑. 고기 꼽으면 되나? 3등이 고기가 니야. 지금 꼽으면 돼? 꼬어. 꼽자 그러면. 고기 사왔나? 고기? 고기? 표정 봐라. 고기 없나 이게? 야 미안한데 남자한테 침투콘 찍는 게. 아니 고기 없어요? 아 고기? 이게 놀랄 일이야? 아 고기 봐서. 장난 아니야 너. 갖고 와 너 오빠한테. 야 너 머리에 젤을 왜 이렇게 발랐어? 잘하고 지금 녹화하고 왔어. 이따 또 간다며. 제일 잘 나가니까 제일 발랐지. 내가 아, 제일 잘 진짜. 발라. 와. 근데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얘 런던하고 밀라노하고 파리하고 거기에 그 모델 무슨 테스트 받으러 간대. 테스트. 영어 되나 임마? 아 영어 많이 늦었죠. 영어 공부 좀 준비 잘하고 해봐라 가라. 영어. How are you? I'm good. And 아니 얘 나면 야 주원이 형 아이가 너한테는 정남이 형은 완전 대선배야? 초대대 선배님이죠. 사실 내가 모델 쪽은 잘 모르는데 좀 모델 쪽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정남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고. 정아 씨. 정아 씨. 정아 씨. 이건 자존심을 건진 거야 형. 정아 씨. 우리 정환 씨가 요즘에 TV에서 CF가 많이 넣더만 사람이 변했네. 생년 밤에. 뒤집어버려. 뭘만 하고 뒤집을 해. 아, 하도 많아가지고. 지불하고 가네. 뭐부터 할까요? 목살 먼저 하나? 목부터 가자. 목? 목부터 먹어야 돼. 난 삼겹살 잘 못 먹어. 난 목 좋아해. 아, 고기에 손 대면 웃잖아. 네 손 씻었나? 고기가 왜 안 풀린노? 밑에가. 고기가 얼어붙는데. 하였어, 녹여. 너 고기 구울 줄 모르지? 아니, 고기를 얼은 거 좋아가지고 바로 구워라 하면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야, 잘해. 야. 고기를 좀 구울까? 삼겹살부터 먹을까? 네. 야. 너무 크다, 집게가. 가위 어디지? 내가 할게, 여기 있어. 가위. 여기 있어, 내가 할게, 왜? 아니, 형님이 확실히 잘하네.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거, 형님. 형님 생일날. 이거부터 먹을까, 그러면? 아이 나 목살 좋아. 야 우리 고기 먹긴 먹을 수 있어. 아니 아니 이거 뭐 안 된대. 아니 고기 장갑 깨끗하네. 오케이 형님 안 된다 이거. 오케이 주물럭이 됐는데 얘. 야 영화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른데. 그래도 익으면은 살균이 다 돼. 영어에서는 멋있게 되는데.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형, 나 짬뽕? 짬뽕 하나. 볶음밥이요. 볶음밥 하나. 간짜장 하나 주세요. 아니, 이게 고기가 지금. 야, 그. 일단은 해봅시다. 자, 힘내자, 야. 그래도 우리가 1%의 우정하면서 넷은 알았잖아. 그렇지. 1%의 우정. 현민아. 야, 야. 1%의 우정. 현민아. 야, 야. 이거 된다. 네 몸 돼. 야, 그거 왜 올려? 야, 아니 깨끗해요. 야, 아니, 내 목에서만 별거 다 있어. 이 녹색 내 목에, 나 또. 땅끄지야. 내 목에 내 목에 있다. 나 또. 이걸 안 돼. 아 이제. 이것만 이쪽만 하나. 이쪽 아니가? 이쪽 안 켰어? 와 들어와. 뜨거워. 와 들어와. 뜨거워. 와 들어와. 뜨거워. 와. 너 나한테 정하시 그래서 인마 벌 받은 거야. 와 장난이다. 야 먼저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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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못된 거 보소. 이 사람 치고 오기. 야, 이걸 왜? 요즘에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이번 영화 맡은 캐릭이 이런 거야? 아, 뜨거라. 저기다가 소세지 올리자. 뜨거라.
야, 그래도 좋다, 이렇게 모이니까, 그지? 와, 나 머리 엄청 길었다, 그지? 어, 그렇네. 머리 길었었네. 되게 잘랐다. 되게 첫방 아니야. 니가 1등 했냐? 내가 할게, 내. 너 내 뒤에 있었어, 계속? 맞아, 형! 야! 형이랑 나는 여기야! 뭔데, 이건 또?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셔가지고. 뺏기가 좀 그랬어. 잘라. 야, 정남아, 대면 좋아. 불러. 이따가 해야 돼, 이따가. 야, 잘려볼까? 아유, 아유! 아우, 좋다. 형,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위험해. 들어와. 아. 야, 너 정남아 맨발에 구두시는 거야? 응. 뒤꿈치 안 까지나? 안 까진다, 이거지. 부드러워서. 성격은 까지는데 뒤꿈치는 안 까지나 보네. 야, 여기서 보니까 현민이 진짜 너 몸매 그림이다, 그림. 야. 아니야. 야, 한참 동안 못 보겠다, 이제 현민이. 가서 못된 짓만 하지 말고 여기 나가가지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 된다. 못된 짓만 하면 안 돼. 야, 현민아, 형 같은 친구만 만나면 인생 성공한 거야. 쟤 눈에 만나면 큰일 나는 자로니. 쟤 눈에 만나면 큰일 나는 자로니. 사람 잘 보고 만나라. 아, 나 왜 이렇게 정남이 좋지? 정남아, 우리 사귈래? 우리 사귈래? 사겨라. 사겨라, 사겨라, 사겨라. 오늘부터 우리는. 형이 그리웠을 거야. 와, 정신적 드라마로 한 2주 동안 양모 씨로 하고 병원 댕기고 꿈에서 나오니까 와, 막 자다 버들버들 깨고. 자다 깨면 뒤집어져라 나오지. 와. 깨면 뒤집어져 나오고. 꿈에서 나가와서 깨가지고 TV 켰더니 정환이 형 나오고. 뒤집어져 나오고. 됐어, 고객님 형 됐어. 고객님 됐어, 그만. 야, 호칠아, 나와봐. 에헴. 다행인 것 같다, 에헴. 잘 먹겠습니다. 정남이 또. 고기 하나 넣을까? 마지막인데 한 입 먹어라. 이제 또 영화 잘 찍고 많이 먹어. 응. 여기 딱 해서 이런 걸로 골랐어. 아, 이거겠지? 뭐, 이거 봐. 정말 또. 뭐. 저 확실히. 뭔가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거면 고기 이뜬 안 이뜬 맛은 있어. 그냥 제대로 먹는 거구나. 싸먹어야 돼. 현민아, 고기 편하게 싸먹는 거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면 젓가락 힘들잖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건빵. 왕건빵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잘한다. 편하다, 오늘. 먹기 편하지? 하나 싸줄게. 아마 하고 달려가니 물어 카이 이태리가 약간 정신이 없게 너무 없어 근데 맛있네 나와서 먹어야 돼 야 아 좀만 더 있자 또 라면 잘 끓이네 어 기가 막히네 라면 하나 끓이자 라면 아 끓이는데 지가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라면을 이렇게 뭐 형들 냄비 따로, 자연 냄비 따로 이렇게. 야, 줘.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 한번 현민 라면 먹어보고 싶었어. 기대하세요. 진짜 하얀 라면인데? 고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사서 다 드시게 돼요. 알았어, 이거 먹고 뭐. 아.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원래 스프를 먼저 넣어야 이 물이 어우러져요. 스프랑 스프 넣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스프 먼저 넣었거든요. 어? 이상민 선배님. 야, 왜 고춧가루 그렇게 많이 김장 담그냐? 많이 넣어요. 야, 콩나물을 넣어?
이게 국물의 키포인트예요. 야, 너 무슨 영화를 들어간다는 거야? 역할이 좀 많이 커가지고 좀 준비할 게 많아요. 뭐, 근데 이번에 맡은 역할 뭐 세네. 야, 너 역할이 뭐야? 국정원 영원이야. 국정원 영원이야. 국정원? 국정원! 야! 야! 야, 세상 안 어울린다. 하! 오! 아, 나 진짜. 아, 왜 웃고 가는데? 야, 국정원. 마! 내가 마! 아, 네, 국정원인데, 마. 니 무덤 탔어, 마. 사투리도 들어봐요. 그냥 날 사투리 하면 안 돼요. 시골 사투리로. 그러니까 품격 있는 사투리. 아, 해봐. 한번, 아, 짧게 한 번만 들려줘. 끝을, 그렇지. 뭐, 했지. 뭐, 했다, 아닙니까? 아, 아, 너네?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했잖아. 어? 와, 진지하게. 아, 안 했냐? 뭐, 이렇게 좀 끝을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배님, 반갑습니다. 지옥에서 파괴림을 마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해요? 야, 잠시만, 내가 이거 돌아왔다 아닙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서울말로 한번 해봐. 지옥에서 파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되지 또. 해봐, 시작. 지옥에서 파견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옥에서 파견임무를 마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옥에서 파견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 원래 대사 같고, 원래 그 고급스러운 사투리 같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사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연기가 이제 야 현민아 아, 너도 나중에 형처럼 뭐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하고 싶지 않아? 아 저도 하면 좋지 다 하고 싶지 당연히 무슨 역할 하고 싶나? 저 마블 하고 싶어요 마블 저 마블 하고 싶어요 마블 마블? 야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도 못했다 야 거기까지 갈 줄은 히어로 내가 되고 싶네 네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그럼 뭐 야 나 뚜껑 하나 들고 방패 니 그 뭐야 캡틴 아메리카 외워라 캡틴 아메리카 자 악당 전문. 자, 악당 전문. 그래 치고 딱 대담치고 똑바로 딱. 그 라면 벗어내게 내놓으시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야 세일러문이잖아.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야 세일러문이잖아. 그거 진짜 대사는 아니지. 야 그거 세일러문이야. 그 대사할 수 있잖아. 이 대사 이게 뭐, 아. 야, 사람들이 잘도 너한테 지도를 맡기겠다, 야. 야, 한번 가르쳐줘, 현민이한테. 라면이 뺏긴 나온다. 봐봐. 이 X야, 여기 어디라고 와, 이 X야! 어디라고 와, 이 X야! 왜요? 너무 짜식, 정말! 집중하고 오잖아. 왜요? 야! 완전 아이언맨이 이 X끼가 여기 어디라고 와 이 X야 집중해야지 야 해봐 너 이렇게 빨리 야 야 현민아 야 집중을 해 진짜 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네가 이거 안 먹으면 지키는 거야 네가 라면을 오늘 죽어 야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연기야 그건 악당이야 오케이. 악당 역할 너 악당 했을 때 있잖아 악당 레디 액션, 액션. 가면 안 줘? 야, 미안한데 넌 악당이나 뭐 히어로나 다 새끼가 나오냐? 야, 너 왜 이렇게 흔드는 걸 좋아해? 새끼 너. 새끼 왜 이렇게 좋아해? 형 얘 시스타야? 새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악당 좋아해, 빨리 와. 짜봐. 야, 라면 갖고 와. 라면 줘! 안 돼. 안 돼. 라면은 내 거야. 아니, 대사 라면 줘! 안 돼. 아니, 연기하지 마라. 야, 라면 끓어라. 자, 덜어. 덜어. 라면 덜어. 앞자씨야. 안 돼. 라면은 내 거야. 너무 짜스, 이거 정말. 안 돼. 라면 줘.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우리 현민이 라면을 먹을래? 진짜 라면을 그렸다 너 잘했다 아유 재밌다 연기 수업 끝 이 정도로 라면을 안 섞었는데 이렇게 면이
그러니까 얘는 아, 풀질 않았냐? 야, 라면을. 현민아, 형 거. 풀면 안 돼요. 형 거 위에만 빨갛고 밑에 너무 하얀색인데? 그치? 저 드시면 돼요. 왜 떨리지? 됐어. 와, 말이 없노. 먹어봐요. 일단, 야, 일단 먹어보자. 빨간 맛만 나. 보자. 아무 맛도 안 나. 보자. 아, 국물 먹어야 돼요, 국물을. 면에 양념이 하나도 안 섞였어. 어떠해? 너 어때? 라면 지킬 만 하나? 라면은 네가 그냥 아, 이 좀 예. 야, 다음부터 악당 사장 그냥 줘라. 되게 맞아. 라면은 경험이 좀 더 있어야 돼. 너 라면 잘 끓인다며. 괜찮지 않아요? 색깔은 진짜 좋다. 색깔은 좋네. 아니, 진짜 빨아가지고 맛있는데. 아, 이게 양념이 이걸 좀 범벅이 안 됐어, 양념이. 아, 그래요? 라면이 라면이야. 아, 이게 셋이 너무 솔직해서 만약에 누나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막 아, 어우, 현민아 너무 맛있고 너무 귀엽다고. 상처받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까 연기하느라고 끓인 타이밍 놓쳐가지고 아까 이 맛에. 아까 말 타이밍을 연기하느라고. 오케이. 괜찮아. 이 삶에서 타이밍 듣듯이 라면도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 그래. 맛있게 좀 먹자. 자, 마지막 식사입니까?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아이가 첫 만남이 좋으니까 이렇게 또 마지막 식사도 또 좋네요, 형. 야, 현민아, 너는 1% 우정하면서 뭐가 가장 좋았냐? 저는 늘 끝에는 맛있는 걸 먹었어요. 좋은 점이죠.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프로는 먹방이 아니야. 먹방이 아닌데도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걸 잘 안 먹어봤는데. 아니, 먹는 것도 좋았는데 살면서 보지 못할 두 명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대선배님, 솔직히 이렇게 좀 다가가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카메라 또한 의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았고 그냥 순간 하나하나 다 즐거웠어요 그냥. 희철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울지 마. 너 울어 또. 아, 새끼 마 진짜. 자, 닦아라. 아, 매워. 매워. 아, 너무 매워. 그 콜라 좀 먹어. 콜라. 솔직히 그러니까 가짜로 하고 싶지 않죠.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주진우 형이랑 만나서 왜냐면 나랑 진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래.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친해지면서 우린 또 사적으로도 연락을 나누고.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절대 못 볼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그 니도 알게 돼서 나 어떻게 아이돌을 이쪽으로 알겠냐고 가수들을. 평생 얘랑은 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겠다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진짜 우리가 동갑인데 겹칠. 전혀 볼 일이 없는 사람이지. 일이 없었어. 설마 방송을 해서 이게 사람이 친해질 수 있을까? 아, 저도 맞아, 저도 진짜. 에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프로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민도 털어놓고 뭐 앞으로의 뭐 인생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얘기가 아니고 진심 속에 나오는 진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나이면은 친구를 그렇게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추억? 좋은 우정을 쌓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오래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 만들어준 저한테는 101%의 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의 우정은 사람 냄새가 난다? 야, 우리는 이제 파일럿 때부터 같이 했잖아. 맞아. 둘이 원래 원년 멤버잖아. 아, 벌써 1이 된 것도 얼추 1년 내내 그때 더웠어. 반팔 입고 시간 빠르셨을 때야. 와, 그때 아직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지난해 여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계절이 변화하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두 남자처럼 참 많은 1%의 우정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연히 들은 소리를 괜히 한 날 대든 무심코 접한 한 줄의 글에 이끌리든 손닿은 모든 것들이 시간에 바래지 않길 오래 두고 봐야 더 빛을 발하는 버처럼 1%의 우정 역시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기를 바라봅니다. 빌딩에 걸린 녹을 끝자락에 널 떠올려 지금 데리러 가.